부처님 가르침은 불교 교리를 보면 이제 오온, 십이처, 18개, 또 뭐 사성지 삼법인, 십연기, 뭐 중도 이런 가르침이죠. 초기 불교 교리를 딱 보면 아함경 니까야 뭐 이런 데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12처 18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온. 뭐 우리 몸은 색, 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다 실체가 아니다. 공하다. 또 눈, 귀, 코, 혀, 몸 뜻이 바깥의 대상, 색, 성, 향, 미축법을 이렇게 본다고 느껴서 여긴 내가 있고 바깥엔 대상이 있다라고 느끼지만 이게 다 허망한 의식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실제는 나도 없고 바깥도 없고 의식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환영일 뿐이다. 그래서 12처 18개가 다 공하다. 반야심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온도 공하다. 삼법인은 그래서 항상 하는 건 어디도 없고 그래서 무아, 고정된 실체라는 자아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설이 이제 12처 18개 오온에 대한 교설이고요. 그래서 무아라는 가르침이 초기 불교 핵심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도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연기적으로 연하여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지.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것인데 이것과 저것이 인연을 맺음으로써 잠깐 있는 것처럼 드러날 뿐이다. 그러니 그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이 세계라는 모든 것들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거 실제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 한다고 느끼고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다. 나도 실제하고 너도 실제한다. 나도 실제하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전부 다가 실제한다.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온 것이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실제 나도 실제. 그러니까 저 사람도 실제 나도 실제.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면 내 거가 있고 내 거 아닌 것이 있고 내 거를 더 많이 가져야 내가 행복하고 더 못 가지면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 내가 본래 실제가 아닌데 비실체성인데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취사간택심이 일어나죠. 좋은 거 나쁜 거라는 허망한 착각이 일어나고 또 좋다고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된 것은 집착하기 위해서 애쓰고 싫다고 분별된 것은 거부하기 위해서 애쓰는 등의 이런 괴로움이라는 거대한 망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뭐 많은 경전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연기법이면 무아라는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교설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면 내가 그대로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과도하게 이 세상을 취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깨닫고 나면 세상이 갑자기 내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이 돈도 많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졌던 무수히 많은 이 괴로움의 문제들이 이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이 제거된 상태를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 해탈이라고 해서 삼독심의 불길이 훅 불어끈 상태. 탐내고 성내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불길이 이제 끊어졌다. 해탈, 묶여있는 곳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그거예요. 그냥 묶여있는 데서 벗어나. 그 번뇌 불길을 불어 껐다. 그리고 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용어니까 뭐 다양한 비유를 들죠. 사실은 본래가 우리 모두가 화엄경이나 뭐 능엄경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그냥 바다다 바다. 하나의 바다다.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인데
사람들은 바다 위에 올라오는 물결, 인연 따라 만들어진 물결은, 물결은 인연 따라 그냥 어떻게 치든 바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바다에는 관심을 안 갖고 물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물결 하나하나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물결의 특징은 그냥 바다에서 인연 따라 이렇게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면 끝. 그럼 물결은 실체가 없죠. 자아가 없습니다. 그냥 바다일 뿐이죠. 너도 나도 이 물결 저 물결이 전부 다 삼라만상 마음법이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일 뿐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들죠. 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음에서 연기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마음속에서 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아까 앞 시간에 이제 마음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해서 취하고 추구하고 이런 데서 만들어진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진실하지 않다, 실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양한 경전에서의 다양한 비유로 들고 있고, 뭐 금강경도 그렇고 다양한 경전에서 또 가장 많이, 또 저도 여기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꿈의 비유를 또 말씀을 하죠. 꿈의 비유에 앞서서 거울의 비유를 들기도 하죠.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왜 누구냐라는 문제,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자꾸 이먹고, 내가 누구냐, 나의 본성이 무엇이냐, 참나가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있는데, 어떤 착각에 빠져있느냐면, 이 몸이 나야라는 착각. 생각이 나고, 느낌이 나고, 의지, 의식이 나야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착각에 빠지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더 부자가 되게 하려고, 더 인정받게 하려고, 더 건강하게 하려고, 더 오래 살려고, 또내 거, 내 자식, 내 돈, 내 집,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막 이제 애쓰는 그런 삶이, 이 삶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환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 나라는 허망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처님이 자꾸 나를 얘기하는, 참나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너가 맞느냐?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굳게 믿어왔고, 그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노력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노력들, 그런 것들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애들의 관심은 지금까지는 내가 행복한 아이 기본 전제가 나가 있고 세상에 있어. 그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벌고 저것도 벌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이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무수히 많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들을 문제 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멋있는 나?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 내가 버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내가 누구냐? 그 네가 너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법문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이라는 용어로, 사실은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따로 없다고 그랬어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따로 없다. 지금 이대로의 삶을 빼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빼고, 또 다른 어떤, 다른 불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건 나야, 이건 너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게 진짜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는 거울과도 같다. 고경, 옛 거울. 옛 거울이라는 건 처음, 즉, 이 진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거울에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눈을 떴어요.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이렇게 얘기가 보다 보니까, 옆에 이제 거울에 엄마도 있고, 내가 보이는 눈이에요. 이게 거울이, 쉽게 말하면 눈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쫙 비춰지는 겁니다.
이 세상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제도 있고 돈 많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막 보이니까 어린아이가 이 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확 들어오고 소리가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 모든 게 이제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거울에 비친 영상인 줄 모르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 거울에 비친 영상이 다양한 영상이 비치지만 이 거울에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거울에 보이는 것이 거울 속에 내 몸이 보이면 아 이건 나구나. 거울 속에 남들이 보면 이건 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울은 컵이 오면 컵을 비치고 마이크가 오면 마이크를 비치고 죽비가 오면 죽비를 비치고 무엇이든 분별하지 않고 그냥 거울은 다 비칠 뿐이죠. 거울이 마음거울이라는 게 뭔가가 있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런 뭔가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비춘단 말은 뭐냐면 드러낸다. 비춘다. 즉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드러났죠. 이 거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 제가 이걸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눈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를 어떤 눈이라고 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겠네요. 뭔가가 지금 이거를 지금 알고 있죠. 그죠?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걸 이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비춰져요. 자유자재로. 이거를 지금 비추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에서 비친 그 내용물, 거울에서 비친 내용물에다가 이름을 다 정하고 이름을 다 부여해서 이렇게 생긴 건 이름이 뭐야? 또 아상이라는 걸 기준으로 너와 나, 네 거, 내 거라는 분별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대상에 영상에 비친 허망한 이름인 줄 모르고 바다에서 치는 파도와 같은 허망한 건 줄 모르고 그 영상 비춰있는 모든 것에다가 이름을 부여한 채 그 이름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큰 거야? 이건 작은 거야? 이거보다 이게 더 크고 이거보다 이게 더 작아.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삶, 이건 나쁜 삶.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해서 모양, 이미지를 그려놓았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리고 그걸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무명무상절일체 이래서 명, 이름도 본래 없고 상, 모양도 본래 없어서 절일체가 다 끊어졌다. 즉 이 말은 뭐겠어요? 여기 모양이 이렇게 죽비라는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일단 비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죽비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여러분 이걸 죽비인지 몰랐어요. 이걸 태어나서 한 번도 처음 봤다고 치면 이걸 보자마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이게 죽비라고는 모르죠. 죽비인지 이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뭔지 이걸 네모나타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개념, 네모나타라는 개념, 또 나무라는 개념, 개념을 가지고 얘를 이름 짓는 거죠. 그죠? 즉 명과 상, 이름과 상을 매칭시켜가지고 이거를 진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상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접해왔는데 이게 죽비라고 알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걸 비추고 있습니다. 꼭 죽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걸 그냥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냥 이 소리가 죽비 소리인지 알아야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죽비 소리가 들리는 게 내가 듣는다고 100% 믿어왔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거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내 거라는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지 말아보세요. 듣지 말고 싶은데 듣지 않는 게 안 돼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작용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이게 귀가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귀가 있는다고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죠? 만약에 귀가 듣는 거면 얘가 듣는 거니까 막 떠드는 소리가 나도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주로 듣죠. 눈이 보는 거야 이러면은 그냥 봤으면 뭐든지 다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눈앞에 딱 도드라지게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 속에서 놀라운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는 귀가 듣는다,
라고 해서 내가 듣는 이 귀, 귀가 듣고 있는 이게 나다. 이렇게 그냥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냥 한번 근원에서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보자는 거죠. 진짜 귀가 듣나? 내가 듣는 게 맞나? 내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듣는 게 확실하니까, 하여간 있는 힘껏 나니까, 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소리를 듣지 말아보세요. 총동원 해봐야 안 돼요. 왜?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몸이 나야라고 생각하든, 이 귀가 나야라고 생각하든, 이게 진짜 나라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조금 다르게 봤을 때, 꿈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법은요, 자꾸 파도의 비유니, 거울의 비유니, 꿈의 비유니 자꾸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비유가 100% 딱 떨어져 맞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는 그냥 가져와서 비유로 이렇게 들려드린 것 뿐이죠.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따로 정해진 뭔가가 없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듯이 크기가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눈으로 볼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거나 맛볼 수 있거나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이기 때문에 마치 눈을 보고 싶어 죽겠는데 눈이 눈을 볼수 없죠. 눈은 눈이 눈을 보고 싶어서 막 이 세상 천지를 쫓아다니면서 눈을 부릅뜨고 눈을 찾아 나섰는데 눈을 결코 볼수 없습니다. 근데 문득 어떻게 하면 눈이 확인돼요? 보고 있는 뭘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보이는 것들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눈이 아니지? 이것도 눈이 아니지? 이것도 눈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생각했는데, 문득, 아, 이걸 뭐를 보든, 아, 이게 보는 게 눈이었구나. 이게 컵이 아니고 지금 눈을 확인하고 있다. 이 컵을 보는 걸 통해서 내 눈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 컵을 내가 본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아, 눈이 여기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확인되는 거일 뿐이지, 그렇다고 눈이 어떻게 뭐 모양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을 보는 것처럼 아무리 바깥으로 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경계로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꿈의 비유를 들 때 어젯밤 꿈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었는데 우린 꿈속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 하나를 이건 나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은 꿈 전체가 나잖아요. 꿈 전체가 내가 꾼 꿈인데 꿈속에서는 이게 나야 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 내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이건 너야, 너희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꿈속에서만. 그리고 꿈속에서는 굳게 믿어요. 이게 나야, 저건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꿈속에서는 이걸 굳게 믿고 있어요. 나하고 너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더잘 살라고 길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삶을 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니고 꿈 전체가 나죠. 꿈 전체가 나잖아요. 아까 말한 화엄경에서 말한 꿈속에 꿈을 꿨는데 어떤 깨달은 부처님이 아니면 깨달은 스님이 중생인 나에게 법문을 설해주는 꿈을 꿨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절에 가는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도 있고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화엄경에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이 전체가 마음입니다.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니에요. 아까 정각세간, 거기에 있는 그 부처님도, 중생세간, 거기 있는 중생도, 기세간, 이 전체인 기세간도, 이게 전부 다 하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생각, 저 생각했어요. 옆에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다 생각하겠죠? 그 친구들도 차도 타고 다니고, 나랑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살겠죠? 그 꿈속에 있는 저마다 다, 이건 나고, 걔네들은 다 지라고 생각하며 살겠죠? 그런데, 이 내가 생각을 하든, 꿈속에 있는 저 사람이 생각을 하든, 실제 그 생각을 누가 하는 거죠? 그 꿈꾸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꿈 전체가 이걸 실제 하는 거지. 꿈 전체를,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게 돼요. 이렇게, 인형극 할때 보면, 인형극 밑에서 뭐 사람들이 막 인형극을 하지만 그 끈으로 연결돼 있어서 윗사람이 실제 하는 거지, 실제 꿈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게 나지, 당연히. 이건 딴 사람이지. 내가 생각을 하고선 내가 생각했지. 이 소리를 듣고서는 내가 들었지. 저 사람이 듣고 내가 듣는 거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꿈속에서 얘기죠. 꿈속에서는 내가 있다, 네가 있다. 니는 니대로 생각하고 난 나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꿈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아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네가 생각하는 것도 전체로서의 하나. 이거를 이 꿈 전체를 한마음이라고 하든 일심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이 전체가 그 한바탕에서 벌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속에 있을 때는 네고 나다 둘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죠.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근데 사실은 네가 걷고 내가 걷고 세상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이 전체가 하나의 꿈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 대용이라고 하죠. 대기, 거대한 하나의 어떤 기틀 같은 것들이 대용, 크게 하나로 그냥 돌리고 있다. 꿈 전체가 거기서 막 수없이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실제 그 차가 엔진이 움직이는 거거나 그 사람들이 진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진실이 하나의 꿈에서 크나 크게 전체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삶 전체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세상이라는 것, 이 우주라는 것, 여러분과 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전체가 실제 이게 내가 아니고, 생각, 느낀, 감정이 내가 아니고, 이 하나의 전체가 일불승이라고 부르는, 한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전체가 바로 진정한 나라면,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해석하는 건 여러분 개별적인 자아예요. 아상을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건 죽비 소리야. 죽비 소리는 듣기 좋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불교를 엄청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소리를 죽비 소리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소리인데 분별은 달라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첫 번째 자리 분별하기 이전 분별 이전에는 다 똑같이 듣잖아요. 이 소리를 분별 이전에는 똑같이 듣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보사님과 저 뒤에 계신 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그 작용? 그것은 다르지 않다. 즉, 왜 그럴까요? 하나의 꿈, 하나의 부처가 이 전체를 대기대용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해서 아, 하나의 부처가 따로 있구나. 하나의 꿈꾸는 자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원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문득 호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사라지면 끝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 우리는 너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나라는 아상에 갇혀서 이것이 진짜 나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니라면 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꿈이라면 그리고 이것만 내가 아니라 전체가 나라면 여러분도 나고 이 우주도 나고 바람도 구름도 하늘도 이 전부 다가 이것이 바로 나라면 이거에 갇혀서 막 아둥바둥하고 집착하고 욕망하고 그러면 살펴가 굳이 없어집니다. 실제 여러분 몸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성냥 이렇게 불을 붙이면 불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인연을 화합해주면 불이 갑자기 탄생했어요. 없던 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닿으면 그 불은 사라져요. 그 불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죠? 어디서 왔을까요? 성냥 곽에서 왔을까요? 성냥 개비에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그 불이라는 게 분명히 어딘가에서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가 어딘가로 돌아갔습니다. 생사, 생겨났다 사라졌습니다. 이 소리도 생겨났다가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소리가 없는데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졌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면 집에 먹다 남은 음식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들이나 딸을 생각하면 아들, 딸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져요. 그것도 다시 일로 돌아오면 그 이미지가 또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어디서 그려졌죠? 어디서 왔죠? 지금 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미지가?
중요한 사실은 그 생각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서 왔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쉽게 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어딘가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무언가가 인연 따라 허망하게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 하고 나서 그냥 사라졌다. 근데 그 생겨났을 때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아는 그 생각이 일어났구나, 사라졌구나라고 아는 놈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뭐랄까 바탕,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랄까 아까 그 불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거든요. 인연이 화합하면 내 몸이 이렇게 생겨났다가 인연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어갑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생각이 떠나갔을 때 막 괴로워하지 않죠?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거니까. 몸도 똑같습니다. 몸도 인연 따라 왔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서울 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일일 뿐입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내일처럼 막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아상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볼 뿐이죠. 이제 아상이 개입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될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가 뭐냐 도대체? 이 몸은 진짜 왔다 가는 거 아닌가? 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몸이 여러분 거면은 진짜 내가 몸이 맞으면 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건강하고 건강에 싫으면 건강 안 하고 몸이 아파도 아프기 싫으면 안 아플 수 있어야죠. 늙기 싫으면 늙지 말아야죠.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해요, 그냥.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가 죽는다고 해서, 늙는다고 해서, 병든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걸 가지고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자기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 할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왜?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생은 아름다운데 사는 아름답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일어나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 사라지는 것도 아름다운 거죠. 왜?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면 특정한 생각이 일어나면 좋고 특정한 생각이 일어나면 싫지만 그 내용물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건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인 거잖아요. 진실은 생각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생각이 사라지는지도 아는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는 생각 내용물이 아니죠. 생각 내용물이 아닌데 뭔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삶이 왔다가 가고 있는데 삶에 우리는 내용물이 내가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뭐 이런 내용물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체를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일어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걸 듣는 놈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크기가 있나요? 여기쯤 있나요? 저쪽에 있나요? 여러분하고 더 가깝나요? 저랑 더 가깝나요? 몰라요. 생긴 걸알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없어요. 크기가 얼마나인지도 알수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분명히 이 소리를 어떤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우리는 아는 어떤 순수의식이라는 표현도 뭐 서양에서는 쓰는데 뭔가 이걸 분명히 그 인연의 작용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무언가는 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그렇게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리도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있지만 있는 바가 없다. 인연 따라 그냥 왔다가 그렇게 갈 뿐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무한한 어떤 가능성의 장이라고 할까? 어떤 바탕? 배경? 그런 게 있어야지만 그게 일어났다 사라질 수 있잖아요. 뭔지 몰라도. 근데 그게 우리는 이 몸인 줄 알았는데 이 몸이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스크린에 영화가 나오려면 이 스크린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거기 영화가 이렇게 딱 그려지듯이. 근데 삶이 지금 이렇게 뭔가 살아있음, 깨어있음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이렇게 우리 들음으로써 듣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의 있음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있음, 어떤 존재감이랄까? 내가 있다라는 이 몸이 나야, 이 몸이 내가 있지, 이런 생각 말고 뭔가 어떤 소리를 들음으로써 아, 듣고 있는 뭔가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감이랄까? 들음으로써 듣는 뭔가가 있네? 근데 이게 귀, 나, 이 몸이 듣는 줄 알았는데 몸이 듣는 게 아니다. 몸은 성장이잖아요, 사실. 몸은 잠자면 못 듣고 죽으면 바로 못 들어요. 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고, 볼수 없고, 맛볼 수 없고,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는 무언가. 그걸 뭐 이름해서 그냥 선에서는 불성이니 자성이니 한마음이니 주인공이니 본래 면목이니 뭐 순수의식이니 뭐 무수한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진공묘요, 본래는 진짜로는 공한데 묘하게 뭔가 있다. 이렇게 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 이걸 보셨습니까? 이거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볼수 없어요. 그죠? 볼수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응행이 할 때는 없었나요? 응행이 할 때도 이렇게 하면 그걸 아는 놈은 있어요. 이게 죽비야, 죽비 소리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제인지도 알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있다라고 하기도,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거나 이런 어떤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모를 뿐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안다라고 느낄 때는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코로 냄새 맡아 알고, 맛봐서 알고, 몸으로 감촉 느껴서 알고, 생각으로 떠올려서 아는 걸 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눈 깊고 현몸 뜻으로 알수 있는 색상향 미촉법이 아닙니다.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전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뭐지?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뭐지? 하고 그걸 찾으려고 자꾸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뭐지? 하는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아 내가 이게 뭘까? 하나 뭘까 하는 그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확인시켜주고 있죠. 이 소리가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가기 이전에 이 소리를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린다는 이 사실을 이 생생한 경험을 이게 경험이잖아요. 생각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들은 이해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체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이것처럼 사실은 이 자리는 늘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체험을 견성이라고 사실 할수 없습니다. 없다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뭐 있다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들을 때, 맛볼 때, 움직일 때, 모든 순간, 안볼 때조차, 안 본다는 뭔가가, 안 보여! 하는, 그걸 누가 안 보여라고 하는지, 그 어떤 근원적인 어떤,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감이랄까? 그런 무언가가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 듣는 성품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끝날 때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드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했다는 게 이제 이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를 깨달음이 없어서, 어떤 뭐 체험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아, 나는 참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자세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딱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첫째.
특히나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 공부가 상당히 많이 제가 오염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깨달음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깨달음은 이런 거야라는 게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깨달음은 이렇게 중생적인 이 중생틱한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걸 거야. 생각이 전혀 없는 완전히 고요한 상태일 거야. 깨닫고 나면 정말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느껴지고 아름답고 눈부시고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막 아무렇지 않고 음악 세례처럼 들리고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신통자제한 거를 찾잖아요. 뭐 인도 어디 가면 며칠 동안 안 먹고도 산다더라, 몇십 년을 안 먹고도 산다더라 이런 걸 도통한 걸로 생각하고 이런 걸 대단한 뭔가로 생각하면서 내가 100% 늘 쓰고 있는 이걸 써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걸 써서 늘 살고 있는데 즉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견문각지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대로 100%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왜 뭐만 없으면 부처는 뭐가 부처가냐? 괴로움이 없는 게 부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지금 갑자기 생각을 믿어서 엊그제 우리 목탁소리에 누가 글을 올리셨잖아요. 카페에다가 어느 절에 갔더니 어떤 스님이 천두제를 하려고 해다 갔더니 너희는 업장이 주춤하고 조상이 장애가 너무 세서 천두제 가지고도 안 된다. 너무 너무 지금 심각하다. 그 얘기를 듣고 밤새 잠한잠못 자고 막 정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치겠다. 보세요. 그 말을 듣기 이전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말 듣고 나서 갑자기 결혀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 누가 했든 말이든 상관없이 말일 뿐이죠. 말이 여러분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는 없는데 내가 그 말에 힘을 줌으로써 내 스스로 그 말에 휘둘릴 수 있죠, 그죠? 내가 스스로 그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내가 그 말에 휘둘린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이 소리 지금 있습니까? 이 소리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에게 욕했던 사람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여러분을 지금 장애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장애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아무리 찾으려 찾을 수 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난 어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골백분도 더그 생각하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된 놈인가 하고. 그러면 어제 나한테 한번 욕하고 간 그리고 그 말도 그 말이란 파장이 한번내 귓전을 때리고 끝났어요. 그말한번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빠요. 여기다 이걸 붙잡아 놓고 상으로 붙잡아 놓고 내가 또한번또한번또한번세번네번열번 스무 번 삼십 번 돌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더 나빠요. 그 사람은 그냥 인연 따라 소리 파장을 하나 딱 때리고 그냥 갖고 끝나 버렸어요. 그 소리 파장은 없습니다. 지금 찾으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머릿속으로 붙잡아서 집착해서 취해서 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런 놈인가 보다 하고 이 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괴롭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한마디 듣고 나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연예인들은 댓글 하나 보고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 그 소리 이거 끝이에요, 그냥. 그냥 손가락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개념을 부여합니다. 내 머리로. 이런 말은 들으면 나는 괴로워. 미칠 것 같아. 근데 이 머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의 세계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이라 할지라도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런 것처럼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큰 오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도 두렵고 떨지 않겠어요? 어떤 그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 종교 이거 종교 어느 종교도 막론하고 종교 정신 차려야 된다 하면서 이 종교가 두 가지 장사를 하는데 이것부터 때려쳐야 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두 가지가 뭐냐? 복장사, 복져야지만 된다. 그래서 막복 많이 져야지만 너희들 부자가 될수 있다. 뭐잘될수 있다. 막 복을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복장사 한다. 종교가.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 장사 한다.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지갑을 열게 한다. 너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것 같은데 와서 뭐 한번 하고 뭐더 하고
이거 버리지 않고서는 한국 종교가 이제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데 상당히 일리는 얘기죠. 그 어떤 말에도 휘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구조는 똑같아요. 그건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끄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아무 일 없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눈앞에 목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괴로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 아픈 괴로움이 조금 있겠죠. 그럼 다리 피면 됩니다. 다리 전혀 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벌어지나요?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눈앞에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괴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괴로움이 없습니다, 눈앞에는. 그런데 생각이 움직이면 무한한 괴로움이 끊임없이 양산됩니다. 어제 거, 그저께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괴로워하기 시작하려면.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끄집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속에 분노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분노인데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엄청난 분노가 있는다고. 근데 이게 막 쌓이고 쌓여서 막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있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담배를 필 때마다 정말 막 차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말도 못하겠고 막 너무 엄청난 분노가 온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담배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될 수 있죠. 그럼 그건 실제 분노예요? 분노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걸 분노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분노가 돼. 위에서 꿍꿍꿍 뛰는 게 내가 죽을 것 같은 나를 막 압박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이처럼 사실 세상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강박적으로 그걸 돌리고 돌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스트레스 받고 재상영 하면서 삶을 내 식대로 만드니까 괴로워진 것일 뿐이죠. 그 생각 이전 첫 번째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무 일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늘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이 자리, 눈앞에 아무 일 없는 이 자리, 지금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 나머지 전부 다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여기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게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만 내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그걸 나와 동일시할 뿐이지 여러분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내가 남자다? 난 여자다? 진짜 내가 남자거나 여자가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난 부자라고 생각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남편이 자식이 있다? 형제가 있다? 가족이 있다? 지금 목전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있고 눈앞에서 딱 마주할 때 그때 그 환상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쥐고 있는 것이지. 사실 눈앞에 분별 이전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 일이 없는 자리가 어떻게 확인되느냐? 그냥 늘 보고 듣고 맛보고 삶을 통해서 그 자리가 사실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이제 제가 이 장애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문제에 대해 자꾸 걸려 있어서 막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유형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깨달음이 오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스님들이 깨달음이 오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뭐 말은 똥막대기다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똥막대기만 계속 찾아가 본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 똥막대기라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그 사람의 일이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강렬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안 와요. 부처님 당시의 깨달음의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며칠 이렇게 얘기했고 한참 얘기하다가 깨달아요. 그냥 이야기해 주다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막 체험에 대한 얘기 막 장황하게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나요? 그렇게 안 나와요. 초기 불교에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다원은 그냥 이 흐름에 든 자, 이 그냥 번뇌망상의 흐름으로 살아가다가 이걸 확 돌이켜서 아 중도의 자리로 감으로써 번뇌망상의 흐름을 딱 멈추고 이제 이 마음공부의 흐름으로 든 자를
예를 들어 수다공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괴로움이 많이 가벼워지거나 혹은 이 괴로움의 문제가 오더라도 아 중도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안목이 쓰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이 가벼워지고 근데 이제 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장 업습의 문제가 있어서 습관적으로 생각도 일어나고 자꾸 부딪히고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품을 확인하고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자유로웠다. 근데 그게 한 달쯤 진척되고 딱 끝났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별 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꾸 끄달리니까 내가 나는 그때는 막 나는 세상 두려운 거 없이 막 그때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막 깨달음이 없다고 막 큰 소리까지 쳤대요. 근데 지금에 와서 너무 뭐 부끄럽고 막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그때 그 경계가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못해진 것 같은 게 옛날하고 똑같은 의식인데다가 약간 신비적인 그 당시 막 놀라운 의식 그게 완전 사라지니까 똑같은 데다가 더 어이없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에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휘둘리냐 그랬더니 약간 뭐 무당 같은 사람이 뭐 약간 이렇게 아는 소리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데 혹시나 진짠가 싶은 뭐 이런 거에도 휘둘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렇게 우리 습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습이. 습에 끄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즉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습에 자꾸 끌려갑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자꾸 노출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시 돌아오죠. 한번 괴로움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괴로움의 문제가 휘둘리는 문제가 자꾸 가벼워져서 옛날에는 막 10번, 20번, 50번 막 하루 종일 100번씩 휘둘렸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옅어져서 10번 휘둘리고 5번 휘둘리고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괴로움의 문제가. 그래서 사다함과 그럼 뭐겠어요? 윤회를 이제 7번만 하면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아나함과는 윤회를 3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 윤회라는 게 뭐냐면 고를 얘기합니다. 고. 번뇌 망상 때문에 괴로움이 자꾸 반복되는 걸 윤회라 그래요. 괴로움이 반복되는 거. 괴로움이 그러더라도 사다함과 수다함과에 들었어도 괴로움의 습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자꾸 이렇게 혹해서 자꾸 왔다 갔다 주춤주춤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점점 옅어지고 자꾸 이제 끄달려가는 게 이제 자꾸 한번 줄어들고 옛날에 막 반복되지 그랬다면 이제는 좀 줄어들고 하는 게 한 7번만 더 윤회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고 난 3번,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되는 자리.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갔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가 제일 큰 제자였잖아요. 상수제자였거든요. 열반하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 여러 번 너는 가섭아 너가 애쓰지 마라. 너가 아무리 그래봐야 너가 다 못 본다. 나 부처처럼 부다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너가 볼 수 있지 못하다.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확연하지 않은 게 그게 당연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위로 아니 위로도 하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즉 대가섭조차 부처님 상수 제자조차 부처님같이 완전한 깨달음에 그렇게 확실하게 들지는 못했단 말이죠. 우선 첫째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체험을 한다라는 것도요. 내가 이 어떤 수행 전통이냐에 따라 달라요. 부처님 당시에 체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법문 듣고 바로 깨어났다는 게 암경 니까에 나오고요. 초기 불교, 초기 선불교에서도 스님들 법문 듣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툭툭툭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화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거나 있어도 드문 이유가 뭐냐면 이 수행 문화 있잖아요. 그것도 막 가열차게 수행을 하고 막 애쓰고 힘줘서 수행하는 문화 전통일수록 꽉 막히잖아요. 막 그냥 수행을 오래 하면서 이걸 막 꽉 막히도록 만드니까 가나선이라는 게 꽉 막히도록 만들거든요. 꽉 막히도록 만들고 나를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예요. 끝끝내. 몰아붙이도록 만들었다가 한 번에 툭 터지니까 이게 얼마나 시원한 체험이 동반되겠어요. 제가 비유를 든 것처럼 전역하는 친구들이 보면 한 달 전에 말년휴가를 가가지고 전역했다가 말년휴가 갔는데 마침 거기서 취직까지 돼가지고 취직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기 하루 전날 와가지고 신고만하고 다시 가서 전역하자마자 다시 그 회사를 가서 그냥 직장생활 쭉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이 친구는 전역하는 날 막 너무 기쁠까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냥 전역하는 그 들뜨는 기쁨이 아니라 전역하면 다시 일상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삶이 전역이지 뭐 그렇게까지만 들뜰 게 없어요. 즉 사회생활을 미리 접촉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들뜨고 막 하는 이런 강력한 막 기쁨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막 그냥 오지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휴가도 별로 없이 막 계속 지내고 있다가 그냥 그날 딱 전역하면 그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그 감정적인 체험이 동반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감옥 같은 데 있다가 나는 한 10년 있다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광복절 특사로 오늘 갑자기 나갔다. 그 사람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 기쁨의 크기가 엄청나게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쁜 게 저녁이 아니고 기쁜 게 나가는 게 아니죠. 나가서 이제부터 뭐 먹고 살 건지 그 하루하루 현실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 하루하루 현실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날 기쁜 게 큰 게 좋은 건지 작은 게 좋은 건지 알 수 있습니까? 크거나 작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체험이 크게 동반되든 작게 동반되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는 체험이 아주 뭐 그냥 이게 오는 듯 아는 듯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막 너무 큰 체험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스승들 중에는 너무 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큰 장애가 된다. 분명히 장애가 됩니다. 왜?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굳게 믿어요. 근데 체험은 왔다가 갑니다. 반드시. 체험은 왔다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체험을 다시 체험하고 싶어하는 욕망, 집착, 추구심 그게 계속해서 물론 그것이 이제 공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그 전역한 장병처럼 바깥에 나가는 사회생활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괴로움이 없는 건 이런 거야. 너 본래 괴로움 가질 필요 없어. 괴로움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 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짚어주고 직진심해주고 자꾸 짚어주고 이 공부를 자꾸 안내해주고 또 그렇게 막 꽉 막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화두를 들고 계시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나선에서 뭐 이목구 아니면 똥들 앞에 잣나무 아니면 마른 똥막대기라면 화두를 들어야지만 화두를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유튜브를 보고 있고 자꾸 법문을 듣고 있고 자꾸 여기를 찾아오고 있는 사람이면 어쩌다 한번 왔다가 들어오고 가는 사람은 화두를 든다고 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법문을 듣고 있고 여기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찾고 듣고 있는 사람은 화두가 저절로 들린 사람이에요. 가나선에서 화두를 들게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유의 조작으로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 초기 선불교가 그랬습니다. 초기 선불교는 스승이 이렇게 자상하게 계속해서 법문을 들려주는 걸 통해서 자꾸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스님이 말하는 저 자리가 도대체 뭘까? 저 본래 자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궁금하니까 자꾸 법문을 듣게 되고 자꾸 옆에 가서 듣게 되고 자꾸 막 간절해지고 이 마음이 그게 화두를 드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는 화두 들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는데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은 염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독경하는 것도 아니고 절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나는 수행한다는 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행한다는 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그 어떤 수행보다 더 큰 수행이 되고 있어요. 즉 함이 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나는 수행하는 줄도 모르고 수행을 하고 화두가 들린지도 모르고 화두를 들고 있고 이렇게 자꾸 직진심을 통해서 이 법에 대한 이를 자꾸 알려주고 이 공부를 자꾸 안내해주는 안내를 받다 보면 이제 아까 그 친구처럼 자꾸 깨달음의 세계를 자꾸 이렇게 간접 경험도 하고 자꾸 접촉도 하고 또 크든 작든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뭔지 모르게 나도 알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지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체험이 와도요.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 이게 다구나. 아 이게 정말 다구나. 다른 거 없구나. 근데 이 강렬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야라고 본인 스스로 굳게 믿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기한 거는 근데 이게 아니라 쳐도 그건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없는데 아무 더 이상은 없는데 이게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그리고 또 신기한 건 희한하게도 괴로움의 문제가 부딪히는 건 계속 부딪히는데 그때그때는 반응은 하는데 가벼워져요. 모든 걸 다 하면서도 거기서 약간 초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렇다고 화를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낼 때는 내고 할 말은 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 그냥 싸워야 되니까 그냥 한동안 하고 나서 뒷타격이 적죠. 그래서 점점 가벼워짐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체험의 전통을 강조하는 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수행 전통에서는 막 수행을 통해서 막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특별히 막 인가를 해주는 이런 전통이 이런 게 있기도 한데, 육조 스님도 그 이후에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하셨던 이유가, 그런 전통에서 자꾸 인가해 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또이 체험이 강렬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렬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강렬한 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체험하고 나서 아주 사이비보다 더안 좋은 경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왜?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끝끝내 내가 하겠다. 내가 끝끝내 이 공부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가 제일 내 인생에 중요한 공부니까 끝끝내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발심을 하고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많아요. 야, 내가 내 정말 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보니, 야, 옛날부터 내가 이 자리를 영 몰랐던 건 아니네. 심지어 내 어릴 때조차 내가,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 그 뒤늦게 알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강렬한 체험을, 너무 반드시 강렬한 체험이 동반돼야 되라는 막그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 때문에 허송세월 보내는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공부가 안 됐다라고 막 끝끝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체험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괴로움의 문제가 얼만큼 많이 가벼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내가 기울이고 있는지, 화두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내가 이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공부를 꾸준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게 저절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체험을 강렬하게 한 사람도 뭐 10년, 20년, 30년 뭐 어차피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도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체험에 막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내가 꾸준히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괴로움의 문제가 상당히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합니다. 너무 길게 오늘 해서 죄송하고요. 몸 조심하세요.